여러분, 안녕! 수정이에요. 뭐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깜짝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왜냐면, 지금 강아지가 오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저희 숙소의 자랑인 야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왔는데요.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네요. 왔는데요. 이거, 바로 보여드리면 좀안될것 같아.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저는 7년 동안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야경이 있는 집은 처음 살아봤습니다. 안녕.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근데 약간 뭔가 아껴야 될것 같아. 뭔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성북동에 수정이 숙소의 나이트 뷰를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다 같이 3, 2, 1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진짜 예쁘죠? 장난 아니죠? 엄청 예쁘죠? 어떻게 이런 뷰가 있지? 진짜 예뻐요, 이게. 되게 대학로까지 이렇게 지금 이쪽은 사실 뭐가 지금 없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종로까지 이어지는 야경인데 예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와, so beautiful, so pretty, 이쁘죠? 장난 아니죠? 너무 예뻐. 이거 확대가 되나? 확대가 안 되는 건가? 저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은 이걸 매일매일 보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는 이제 밝은 때 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퇴근할 때는 이걸 매일매일 봐요. 너무 부럽지 않나요? 아, 부럽지 않. 근데 이것만 좋아. 나는 이것만 좋기 때문에 옥상 노노 레인메이커님 옥상 아니고 옥상 아니고. 그냥 집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려서 집으로 들어오는 복도를 보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좋죠? 맞아, 리텔러님이 청다 아파트가 복도식인가 보다. 맞아요. 걸어오는 길에 한 6초 정도 걷는 것 같은데 6초 정도 동안은 항상 이런 야경을 본답니다. 지금은 사실 11시 반쯤이 되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 않은데 제일 좋을 시간은 제가 볼땐 9시에서 10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시쯤 되면 많은 게 꺼지고 8시가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노래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복도에서 노래하면 안 되나요? 아, 안 되죠? 옥상이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어지는 야경이라고. 옥상이면 제가 언젠가는 옥상에 살고 싶은 꿈도 있는데 제가 옥상에 살게 된다면 또 옥상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코니에서도 지금 야경 볼수 있어요? 발코니, 네, 저희는 그러니까 거실 쪽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발코니에서 보면 이제 아파트 쪽이 보이고 제방 쪽에서 보면 이 야경이 보입니다. 하이 브라질. 이 시간이 퇴근 시간인가 봐요. 아니요, 이 시간 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퇴근하고 집에서 원래 씻고 TV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약간 늦게 퇴근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아, 이게 자꾸 화면을 보게 돼서 눈이 여기를 봐야 되는데 맞죠? 아, 술 마시면 안 되냐고? 지금요? 안 돼, 안 돼. 나중에 저희 음주 라이브 한번 하는 걸로. 이수린님, 저 시험 기간인데 힘내라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소원 아니어도 해드릴 수 있는데. 수린 양, 시험 꼭잘 보시고요. 화이팅해요. 좋죠? 근데 또 보여드려야 돼. 지금 너무 야경 브이앱인데 또 저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한번 더, 원몰 타임 가겠습니다. 야경, 하나, 둘, 셋. 짜잔.
근데 진짜 예쁘다. 저 이거 매일 보거든요. 근데 가끔은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보는 V앱이란다.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보는 야경이 더 예쁜 것 같아. 이쪽은 뭐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대학로와 그 화성을 지나는 길, 그리고 저기 저 멀리, 엄청 멀리,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경도 23도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저기 멀리 네모나게 보이는 그 전광판이 우리 종로 지나갈 때 보는 그 광고 같은 거 볼 수 있는 엄청 큰 전광판 있잖아요. 네, 광고나 뭐 뭔가 나오는 예고편 나오는 그게 저 여기서 보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엄청 큰 거. 보셨나요? 화질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수린 양이 소정 언니가 야경보다 더 이쁜데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네. 야경에 좋아. 저 야경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커피 마시며 카페 갈 필요가 없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괜찮은데 이게 이걸 보려면 서 있어야 돼. 아니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야경이니까 지금 베란다 같은, 그러니까 뭔가 복도식의 복도에 제가 지금 문을 열고 나와서 지금 서 있고 있거든요. 여기서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 봐야 되겠네. 커피를 마시기에는 조금 그래요. 예쁘죠? 복도에 의자 하나 놔드려야겠네요. 이제 여기 주민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의자 하나 놓고 싶네요. 저희 집도 야경 좋아서 부심 갖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싹 사그라들었어요. 제가 정말 딱 생각하는 게 제가 우리 숙소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이 야경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께 저희 집 야경을 항상 그 인스타 라이브로 하고 인스타 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야경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만 인사하고 다음에 또 깜짝 브이 라이브로 만나요. 안녕. 잘 자요, 레블리. Good night.